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소그룹하거나 또 기회가 있으면은 그러한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죠. 내게 예수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구원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면 없으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내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아마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이후로 우리가 주를 다시 만나는 날까지 무엇하다 살 것인가, 무엇하며 살다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것,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나.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만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예수를 알아갈수록, 하나님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의 삶에, 그분의 모습에 따라가는 것, 닮기 원하는 것, 그것을 성숙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알고 있다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안다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이러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을까?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제 세팅이 나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여정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좀 경멸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느끼는 것은 의도적인 여정이십니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시는 것, 통과하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마을이 어떠한 마을인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을이 나병 환자들만 사는 마을이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마을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병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문 어귀 같은 데서 멀리서 서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서 예수께 소리 지르는 것, 멀리 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뭐 어쨌든지 간에 나병 환자들이 그 부근에 있던 것은 맞습니다. 마을 안에 있다가 보고 온 것인지, 만약 나병 환자들의 마을이었다면, 안 그러면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지금 멀리 서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랍비라고 부릅니다. 들은 것은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갈릴리에서 나온 예수라는 랍비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아마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먼 곳에서 예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흥미로운 것은 낫게다라고 그러지 않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이야기겠죠. 아마 그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나병 환자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나병이 낫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만 나면 되는 그러한 상황.
아마 나병 환자들의 가족이 있었고 어릴 때 나병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부모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아마 좋은 약이라든지 또 낫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썼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소망이 있다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라면 나을 수 있게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 부르짖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아마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 하나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마음,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삶의 모습, 아마 예수를 더 잘 닮아가는 따라가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만약에 시간을 좀 드리면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간증해 보시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물론 나병 환자들과 같이 이러한 육신의 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의 영혼이 메말려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고백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 그들의 삶이 참 척박하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가 자신들의 마을에 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가서 소리 질러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외친 것, 그렇게 지른 것만으로 부족하였지요. 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소리 질렀는데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렇게 소리 지른 그들을 보셨습니다. 소리난 쪽으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신 것이죠. 보시고 이르시되, 제가 이 14절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래 너희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와 있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던 예수가 오심을 그들이 알게 되어 소리를 질렀고, 소리 지른 그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차별과 멸시를 받던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아마 그들에게 있는 그 마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그 상태에서는 낫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내 믿음이 너희를 낫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돌아온 나병,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고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소리 질렀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세요. 맹인을 낫게 할 때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렇게 개어서 눈에 바르기도 하시지만은 어떨 때는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하십니다. 낫게 하시는 방법은 이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러세요. 가서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낫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다가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보이라 했을 때 그들이 나은 것을 알았다면 이 나병 환자는 아마 가다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가는 도중에 그가 보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는 몸이 나았어요. 9명은 그대로 갑니다. 자,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10명이 다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글쎄 모르겠어요. 19절 이후에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이 나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돌아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사마리아 사람 마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침을 받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가 고침받아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홉 명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함께하지 못하던 부모에게 가는 것인지 형제를 찾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말한 대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가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제사장에 갔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증명하고 돌아오는지 그걸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방인과 즉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허락하시고 선민 만들어주시고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 아홉 명의 아마도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아홉 명이라는 것이죠.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정 걸어가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프고 싶지 않은데 아플 때가 있어요. 나는 다 모든 것이 원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난한 자의 마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거 아시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를 가져 감사하는 것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온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